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디그웨이 이후 또 캄보디안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예, 캄보디안 드릴이겠네요. 많은 분들이 리퀘스트 해주신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제가 그 와이센 토미 하샤의 빌리즈 밥 오리지널 버전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예전에 올렸습니다. 몇 달 된 것 같은데 리믹스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리믹스 버전에 뮤직비디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새로운 라인업이 있는데 헬라 트리라고 하는 분이 여기 피처링으로 참여했어요. 제가 이분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가보니까 뭐 호스트, 유튜버, 래퍼 이런 것들을 다양한 직업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미국과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어떤 월드와이드 커넥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아마 그런 트랙인 것 같아요. 좀 흥미가 땡깁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어떤 바이브인지 그리고 어떻게 리믹스 돼서 또 새로운 느낌을 가져오는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YCN 토미 하샤 그리고 피처링 헬라 트리가 함께하는 빌리지 밥 리믹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ike Shaman Cartel, I'm not sure if I'm pronouncing it right, but they're part of the Bottom Bay production crew. They do some Cambo drill and Cambo drill. Let's see what they talk about. Let's get it. Let's get it. 리액션하는 컨셉으로 비디오가 시작되니까 특이하네요. 이 트랙 되게 좋아요. 많은 분들도 캄보디안 드릴이 좀 많이 발전했다는 거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 저처럼. 이 트랙은 사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드를 알리는 트랙이기도 하지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어요. 괜찮아. 확실히 봐요. 좀 바이브 자체가 캄보디안 래퍼들 정말 많은 제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었지만 확실히 이 곡의 바이브는 이 곡의 바이브만으로 봤을 때는 진짜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 트랙은 아마 캄보 드릴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제대로 이제 각인시켜주는 트랙이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캄보디아 분이시긴 해도 뉴욕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확실히 그 뉴욕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랩에서도. 나도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좋은 게 기존에 이제 드릴 같으면은 굉장히 빡세고 하드한 그런 트랙들이 많은데 드릴도 요즘에는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칠한 바이브가 있는 좀 인상적인 드릴이에요. 야, 벌스 딱 시작할 때 높은 목소리로 딱 들어가니까 되게 멋있다. 되게 그 쿼런틴 타임에 답답했던 마음들을 막 표현하는 것 같아, 가사에서.
80s baby구나. 나도 80s baby인데. 가사가 거의 뭐 이 퀄런틴 타임에서도 그거 있죠. All my Cambodian stand up. 약간 이런 것들 있죠. Never give up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사예요. 에이 에이 에이. 아 맞아. 이 마지막에 기타 나올 때 있죠. 오 이거 너무 끝내주더라고. 확실히 라시마 카르텔이 뭔가 크메르 힙합의 랩, 크메르 랩 게임에 확실히 좀 새로운 뉴 웨이브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오고 있어. 좋은 시도예요. 잘 봤습니다. 원곡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리믹스가 어떻게 멋있게 바뀌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놀랐어요. 특히 이게 또 미국에 사시는 캄보디안 래퍼분과의 협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더 많이 가미됐다는 느낌?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인스트루멘탈이 원래 좋았어요. 이 곡은. 그래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택했던 이유가 인스트루멘탈이 좋았고 와이스 앤 톰이랑 하샤의 그 바이브, 도판 목소리 이런 것들이 워낙 개성있고 좋았기 때문에 원래 멋있는 곡인데 더 멋있어진 느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드릴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최근에 정말 많이 찍고 있는데 드릴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들어온 스타일은 좀 UK의 색깔이 짙은 진짜 그 빡센 진짜 그 남성의 음악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제 미국에도 넘어가면은 좀 이제 칠한 분위기의 드릴로 많이 바뀌는 경우들 있잖아요. 지역별로 약간 미국 US 스타일의 드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칠한 바이브를 좀 적용시키는 그런 드릴인 것 같아가지고 좀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와이스 앤 톰이랑 하샤가 다른 곡도 뭐 더 들어봐야겠지만 이 곡에서는 진짜 날아다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해. 그냥 외국인은 제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